주연 배우 캐스팅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드라마의 컨셉이 그 사극이지만 좀 가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통쾌한 액션과 어떤 진짜 웃기는 어떤 진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심지어 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1순위로 이한희 씨가 떠오르거든요. 과부로서의 역할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조금 더. 이건 약간 해명이 필요한 약간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젊은 이제 여배우들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느낌이 나진 않거든요. 뭔가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데 그쵸. 이제 그런 감정들을 조선시대 과부의 그런 아픔을 이렇게 공감이 가게 연민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연기력과 연륜과 성숙함이 필요한데 그것과 연기력과 뭐 액션도 되고 코미디도 되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이한희 씨에게 캐스팅 제안을 한 거죠. 진짜 정말로 이건 럭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육각형을 그려보면 네. 이 모든 각의 능력이 있는 배우를 그렇죠.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해명 만족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연 배우 캐스팅. 이종원 씨는 네. 젊은 종사관이 그 당시에 되게 인기가 있는 장안의 화제가 되는 꽃미남 종사관인데 이 나이가 더 많은 연상의 어떤 여인과의 설렘 포인트 멜로를 할 수 있는 배우여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한희 씨가 먼저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어울리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키도 커야 돼요. 여배우 키가 170이야. 그럼 남자 배우 키는 184는 돼야 돼. 최저 기준이 184로 잘랐어요. 이종원 키가 184예요. 아, 커트라인. 네, 딱 커트라인. 정확한 어울리는 키. 입술이 이마에 닿는 그 키. 그리고 역시 멜로 장인 감독님. 네. 얼굴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얼굴 좀 남자다워야 돼. 그게 사극에 어울리거든. 그 말씀 정원이 얼굴이 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어로 함부로 해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자답다. 해명 필요합니다. 해명. 어리지만 남자다. MZ세대예요. 근데 어울리는 거예요. 예한 씨랑 같이 있어도 뭔가 그 성숙한 느낌, 그 눈빛도 좀 저 나이 또래와 좀 다르게 좀 묵직하고 섬세함이 있어요. 성숙함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오디션을 봤더니 목소리까지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저음의 어떤 보이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TV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액션을 소화하더라고요. 저는 말 타는 걸 이번 드라마에서 처음 배웠는데 말을 달리는 걸 보고 내가 아 이놈은 됐다. 아 이 친구는 되겠다 했어요. 말 달리는 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냥 달리는 척을 하는 거지. 걷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배우들이. 근데 진짜로 달리더라고요. 이한희 씨가 달리는 걸 보더니 에이씨 하고 확 달리는데 그날 촬영하는 날 처음 달렸어요. 달리는 장면 그냥 놀랐어요. 달리면서 네. 찍었어요. 그냥 다 쫓아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피지컬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부터는 저 말고요. 배우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있는 아는 얘기니까요. 네. 예,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우 캐스팅할 때도